네, 안녕하십니까. 이희형입니다. 오늘이 47회까지 왔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옛날에 아마 한 번쯤 이렇게 인사말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참석하는 건 아마 오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를 미디어로 했는데요. 미디어 플랫폼. 마침 원래 우리 회사 SK텔레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뭐 어차피 100% 자모회사 관계니까 뭐 같은 동일체라고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마 뭐 여러 가지 있죠. 요즘 첫 번째가 아마 AI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가 미디어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 IoT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먼저 이야기하셨지만은 미디어와 AI 이두 가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출발지가 상당히 다른 곳에서 출발했는데 굉장히 근접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SK 그룹에 있어서의 미디어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어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사회자가 TU 미디어 이야기했지만은 TU 미디어로부터 출발했겠죠. 그 당시 TU 미디어는 SK 그룹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제가 보기에는 뭐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구색 상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어. 위성을 이용해서 개인화된 어떤 미디어 뭐 이런 것, 그리고 세계 최초 뭐 이러한 이제 최초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산업의 본질적 요소가 상당히 학습이 덜 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SK는 미디어 사업을 시작했었던 거고요. 본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했죠.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미디어 사업을 종료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IPTV를 접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미디어 사업에서 좀안 좋았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어떤 그런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마찬가지로 구색 상품 비슷한 어떤 그러한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좀 늦었죠. 늦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입자가 올 초에 400만을 넘겼죠. 지금 약 410만 좀 넘어가는 그런 숫자인데, 뭐 적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미디어 가입자입니다. 물론 여기에 좀더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옥수수. 옥수수가 지금 저희들이 가입자라고 할까요? 앱을 다운받은 횟수를 보면 아마 한 11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월 UV 개념으로 보면은 한 650만. 650만이 매월 그 계속 들어와서 계속 옥수수라는 개인화된 그러한 미디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미디어 사업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일단 컨텐츠가 없어요. 저희들이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CP 쪽과의 어떤 많은 갈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콘텐츠도 없고 차별화된 기술도 없다면은 사실은 그냥 가입자 많이 모으고 돈 들여서 가입자 많이 가져오는 뭐 전형적인 그냥 가입자 베이스의 그러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개념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뭐랄까 그 의문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니까. 사실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AI가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개발할 때 제가 SK텔레콤 사업 총괄을 이제 작년 뭐 이쯤에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 요즘 말하는 누구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막 개발하고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큰 기대랄까, 이 기술이 이런 식으로 크게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는 사실 느끼지 못했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응용을 할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그리고 아마 지금의 생각이 한달 뒤에 또다시 뭔가가 거기에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죠. 4차 산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 원래 외국에서는 사실 인더스트리 4.0,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러한 쪽으로 집중돼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강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기에 AR, VR도 더하고 AI도 더하고 자율주행도 더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새로운 꼭 공장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서 산업 혹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분야로 그 경계가 확대되는 어떤 융합산업의 대표적인 그러한 총칭하는 이야기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분명히 미디어는, 그리고 AI와 결합된 미디어, 그리고 거기 단순 미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커머스, 에드테크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4차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 SK텔레콤 또는 SK브로드밴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좀더 개인화된 BTB. BTB는 분명히 가정 중심이죠. 가정 중심이지만은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집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집의 취향은 어떤 것이고, A 취향과 B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된 집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고, C와 D의 취향이 가미된 집이 다른 어떤 사람의 집이다. 뭐 이러한 집에 대한 특성이 감안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추천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콘텐츠에 좀더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TV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콘텐츠 매출도 상당히 더 올라가고, 당연히 콘텐츠 산업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수수 또한 그렇게 되겠죠. 옥수수 또한 그 옥수수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각종 이력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그러한 것이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는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당연히 비슷한 알고리즘이 에드테크나 혹은 커머스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자 다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AI 담당하는 부서 보니까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보니까 각 부서의 요구 사항을 아마 10분의 1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인력을 늘려도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뭐랄까 다 이해하,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또한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의 백그라운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그러한 것이 지금 이 미디어와 AI와 커머스와 에드테크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이 저희 내부 말고 외부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새로운 생태계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 SK텔레콤뿐만 아니겠죠. SK텔레콤에서도 그러한 것이 잘 가꾸어진 생태계가 좋게 잘 활용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기술력의 어떤 뭐 축적이랄까, 그러한 어떤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당장 뭐 글로벌 진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좀 저희들도 말하기 좀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OTT 플레이를 지향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안에서만 하면 규모의 경쟁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생존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류 콘텐츠 뭐 기타 등등 같이 연계가 되면서 적어도 동남아든지 아시아권이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진출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47자의 개발자 T-Developers 포럼, DevOps 포럼이라고 하나요? 예, T-DevOps 포럼에서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아까 여기 순서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내용들 서로 많은 지식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해서 좋은 어떤 결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로드밴드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 브로드밴드 김종원 모바일 사업본부장님 모시고 17년 SK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